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CES의 여러 이벤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인텔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발표 행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MD가 이 라디온 7을 발표한 후 엔비디아와 AMD는 좀 여러 의미로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죠. 엔비디아의 소장 젠슨 황은 라디온 7을 까내가기에 정신이 없었고 이에 반해 AMD 소장 리사 수는 조용히 중요 포인트만 툭툭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젠슨 황이 강조한 라디온 7의 레이트레이싱 기능 부재에 대해서는 AMD도 해당 기술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는 실용성은 없어 보이고 오직 기술만 자랑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11일 AMD의 데이비드 왕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AMD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 즉 DXR에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CES를 통해서 PC월드와의 지난 젠슨 왕 인터뷰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리사수와의 인터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저희는 PC월드입니다. 아, 이번 라디온 7 발표 정말 잘 봤습니다. 라디온 7에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머리카락이 죄송해요. 앞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정말 주책이죠? 미안합니다. 네. 뭐라고? 아, 어머, 옷이 저랑 커플룩인가요? 자, 아, 너무 그런 걸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레이트레이싱, 네,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만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어머, 미안합니다, 마이크.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하드웨어 기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도 함께 고민하며 작업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작년 9월이었나요? 어머, 벌써 4개월이나 되었네요. 4개월 내내 레이트레이싱을 광고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되죠? 그나마 최근에 배틀필드5가 뭐 선진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레이트레이싱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듣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술 자체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확실히 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게 대단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함께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과 개선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개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협업? 콜라보? 어쨌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올해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중에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발표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 다양한 회사 그리고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술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라디온 7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사 수는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AMD는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게임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아마 좀 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리사수를 찾는구만. 또 준비를 해야겠네. 준비해야지, 리사수.